김은혜 의원의 그 빈자리, 분당 갑, 거기 누가 나갈 것이냐. 안철수 위원장 이름이 여기 또 나와요. 게다가 안철수 위원장의 안내비 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김은혜 의원이 후보로 확정되자마자 안철수 위원장이 거길 방문을 했어요. 1대1 면담을 했어요. 축하한다 인사도 전하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진짜 나가는 거 아니야?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선출직은 이미 시효가 끝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를 나와서 이제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미 이제 선거에서 이런 과정들이 안철수 이 당사자가 정치력에서는 이미 한계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저는 냉정하게 좀 냉정하게 이렇게 판단하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안철수 이분 인수위원장이 앞으로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는 좀 행정력을 통해서 검증받고 거기서 업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또 일회성으로서 이런 선거에 나와서 소비되는 구조로 갔을 경우에는 결코 안철수 인수위원장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 높다고 보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 안철수 그 인수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인수위의 어떤 직을 마치고 나면은 평당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 다시 복귀해서 내년에 또 전당대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을 저는 그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걸 정치적 행위를 할 것이다. 의원직 가지고 대표 도전하는 거랑 아닌 거랑 많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많이 나요. 당대표로 생각해서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를 위해서는 저는 평당으로 남는 것보다는 저는 국회의원으로 들어와서 활동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탁 박사님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동의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알았다. 아니, 무슨 말인지는 알겠다. 아까 언더스탠드 했을 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저는 뭐 나와도 떨어진다고 보죠. 근데 그 당내 경선 통과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대선 후보로 이제 안 되고 그러면요. 보통 이제 자기 지역구로 돌아가야 되는데 노원이잖아요. 예. 근데 노원을 비우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엄청 좋아하겠죠. 그렇죠. 제가 보면 분당에 가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보증할 수가 없어요. 아니, 거기 안랩도 있고 그런데. 네, 그런 건 상관이 없죠. 안 되면 직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거기 가면은 거기에도 오랫동안 정치해온 사람도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역구를 사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겠어요. 그게 어떻게 찾아온 기회인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회의원에서 특히 뭐 이런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것은 정치 신인이면 가능하겠죠. 어디든 나가야 되니까. 근데 뭐 대선도 벌써 몇 번이나 나오신 분이 보궐선거에 나와서 망신당하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그러면 이재명 고문은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하면 안 되죠. 뭐 그 이재명 후보 생각까지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거죠. 패자에게도 패자의 언어와 자세가 있거든요. 대선에서 패배한 이재명 후보도 패자로서의 태도와 언어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복귀를 해서 하는 것이 과연 실제적으로 당이나 이 후보에게 도움이 되겠느냐의 문제도 그렇고 또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이 이제 시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아 이렇게 나와서 또 뛰네 이런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최재성 수석님이 워낙 정치 고수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반박하는 게 좀 두렵기도 한데. 아 자신 있게 보시죠. 다른 내용을 좀 얘기하면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획이잖아요. 기획을 5년간의 플랜을 짜야 되는 건데. 그럼 이재명 고문님이 2027년에 대선을 재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상식적 그렇죠. 수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 플랜을 짜야 되는데 8월 달에 당대표 도전이라고 하는 시점과 예. 6월 지방선거라고 하는 시점이 두 달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정치 역정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긴 기간으로 봤을 때. 그게 한두 달의 차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떤 선택의 여지는 별로 많지 않다.